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 파트너 김하인 쌤입니다. 여러분 민법 100선만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번 100선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봤습니다. 부동산학개론 1타 강사 이종호 교수님하고 김하인 제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원페이스 공인중개사로 이제 100선도 같이 만들고 지금 동형모의고사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해설 강의는 금방 올려드립니다. 어때요? 누가 더 잘생겼나요? 김하연, 이종호. 누가 더 괜찮아요? 그리고 해설 강의는 밑에 유튜브 채널 있죠?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TV와 김하연쌤의 부동산 보틀성에 올려드립니다. 이 원피스 공인중개사에서 1차 과목 100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 명이 공동 출간으로 해서 한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에 학개론 민법 다 같이 있습니다. 네, 1차 과목 100선 교재는 한 권으로 체결되어 있고요. 구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론 100선은 약 100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원래 120문제입니다. 120문제를 104부터 169페이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0문제를 그대로 변형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가 120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선 문제는 정답이 지문이 한 개라면, 이 변형 문제는 박스형을 제외하고 정답 지문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론 100선은 이력이 되어 있어요. 밑에 다 전부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이 있고 해설 강의 때도 이거 다 설명해 드립니다. 정말 친절한 이종호 선생님이죠. 역시 우리나라 1타 강사답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있고 밑에 해설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도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민법 100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문제가 있고 이거 해설 강의 올려드립니다. 변형 문제는 박스형을 제외하고 정답이 두 지문입니다. 그래서 120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복습하는 것이고 변형 문제는 굳이 해설 강의 없습니다. 그리고 120문제는 우리 중개사 비출 지문과 다른 민법 시험 기출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100선 1번 문제 있으면 뒷부분에 변형 문제 또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있으면 또 뒷부분에 또 변형 문제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지문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따로 없습니다. 정답은 있지만 해설은 대신 유튜브 무료 강의로 개론 민법 해설 강의 다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순차 올려드리면 그걸 복습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이종호, 김하윤 공동 출간 1차 100선 문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따로 구입할 수 없고, 한 권에 개론민법 다 있습니다. 자, 25,000원에 판매하는데 택배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택배는 무료입니다. 아래 계좌번호에 25,000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업무용 폰이나 전화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신 분 성명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 핸드폰 번호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배송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꼭 도로명 주소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교재 이름은 1차 100선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네 가지를 정확히 적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해드리고, 그 해설 강의는 이종호 쌤 유튜브 채널과 제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아주 훌륭한 학습법이 될 겁니다. 해설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민법 100선, 1차 100선이 있고, 또 1차 동형모의고사 사회분이 있거든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막판 문제풀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종호, 김하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채널과 밴드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